예,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한 경우는 신득씨입니다. 교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과제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번. 다음 중 초경영 비행정치 사용해 지향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성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지방항공청장, 초경비행정지 조종자의 준수 올바르지 않는가? 2번, 모든 진로를 우선한다. 항상 양보해야 된다, 이쪽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단 초기운영장치 운영 제한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것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치에 대해서 진로를 우선한다. 정반대죠. 다음 중 비행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동승자의 자격 소지, 다음 중 총력 무인 비행장 취의, 비행허가 승인이 된 설명 올바르지 않는 거. 금지구역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가 필요할 뿐이지. 다음 중 초기운영 비행시를 사용해야지. 비행제한 공역을 하다는 승진 여부에 청배에 포함되는 서류. 신고증. 다음 중 국기 비행이 포함되지 않는 거. 4번, 사람 건축물 주변 지역에서는 안 되죠.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제한 구역에 비행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한다. 신청하는 곳은 지방항공청. 다음 중 계기 비행을 위한 비행 계획서는 1시간 다음 중 한국 항공안전법에 따라 시계 비행을 위한 최소 탑재 연료량은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양과 순항 속도로 몇 분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탑재하는가? 45분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 대체 공항이 없을 경우 목적지 갈수 있는 순항수 몇 분간 비행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가? 2시간 시계 비용은 45분. 대체는 2시간. 다음 수도권 지역에서 드론의 운행이 가능하냐 포함되지 않는가? 여의도 가능합니다. 네 군데에서만 드론을 운행할 수 있다. 다음 중 초기능 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지역은 UA, 울트라 라이트 비클 플라이트 에리아.
다음주 총행 비행장 취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가. 사람이 금지되는 R75 건물 내부에 비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야비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건물 내부 비행은 허용된다. 다음 정 미드는 74 건물 내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비행장치의 금지구역 한 기관, 관할 기관의 연기를 바르게 되어 있는 거야. 73. 바로 되지 않는가? 73은 수도방위 사령부. 무게중심 계산할 때 쓰이는 모멘트는 길이 곱하기 무게. 다음 중 비행을 포함되지 않는가? 그 다음. 다음 중 비행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무게중심 후방한 게 나타나는 현상 매번 나오죠. 실수가 어렵다. 무게중심은 다음 멀티 무게 중심은 비행체의 중앙, 2017년 11월, 특별한, 올바르지 않은 거. 적용이 올바르지 않는 거. 특별성. 최육결이죠. 특별 기간은 인식 가능성도 충돌 방지성을 조치해야 된다. 1km 밖에 무슨 투명이를 통해야 된다. 1km 밖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의 충돌 방지적 장착해야 한다. 다음 중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초경의 병장시 발급 최대 기간은 6개월 고속도로 후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과에서 7과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특별히 강조했지만 1과 6과까지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